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신이 누군지 묻는 거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둘기. 오케이. 계속해서 내가 아주 오픈 스토리 어반이. 오케이. 만약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으면 뭐라 그런다 했어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많은 이란 뜻을 라츠 오브를 쓰겠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으면 오케이. 근데 지금은 나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계속해서 Okay. 그래서 in my cold cas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이렇게 묻겠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do a lot of pets live with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lot of pets live with me in my cold castl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가씨 a lot of pets. 많은 박쥐들. 한번 길어봤자 그들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라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오케이. At 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언제? 너는 절대로 졸리지 않니?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너는 언제 절대 안 졸리니 하고 싶으면 When? Are you never sleeping?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are you never sleeping? 라고 물어봤더니 I am never sleeping at nigh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Sleepy 뜻은 졸린. 졸린. 오케이. 계속해서 졸린 거대. I sleep In day, I sleep in a large box. In a large box. Okay, 그래서 in a large box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나쁜 너는 어디서 자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래서 넌 낮 동안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sleep 어딘가 틀린 것 같은데요? 와세 뜻이 어디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왜 do you sleep 들린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들린 거지 I sleep in a large box.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도 오케이. 슬립의 뜻은 졸리다 자다. 졸리다예요? 자다예요? 자다. 오케이. 졸리다는 여기 있네요. 얘랑 얘랑 합치면 어떤 졸린 어떻다 얘랑 합치면 졸리다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he box is filled with dirt. 오케이. 그래서 dir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묻겠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니? 그 상자에는.
오케이. 그래서 그 상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궁금하면?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지난 시간에 한 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box filled with? What is the box filled with?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box is filled with dirt. The box is filled with dirt.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이지. 오케이. 필드의 뜻은 그럼 뭐다? 채워진. 채워진. 오케이. 계속.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의 뜻은?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 했죠.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왜? 이건가요? 왜 넌 불쌍해? 오케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은 누구겠죠? 누구? 누구?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그래서 넌 누구를 볼 수 없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 can't you se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see? 라고 물어봤더니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육시킨. 오케이. 그래서 I really hate 오케이. 마늘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을 거고? What 이렇게 물었을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really hat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te? Really hate. 뭐라고 물어봤다고? What do you really hate? What do you really hate? 했더니 대답이 I really hate garlic. 그렇습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들. 오케이. 여기서 하다시 뜻을 가진 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다시 뜻을 갖고 있는 건 무슨 뜻을 가진 누구야? 싫어한다. 그렇죠. 민철아, 봐. 내가 지금 중학교 중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응? 어? 우리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응? 네 명 다섯 명이 다 100점을 맞고 있거든. 응? 너도 중학교 가서 시험 잘 치고 싶어? 응? 별 생각 없어? 응? 잘 치고 싶어? 아무 생각 없어. 내가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시간 약속 좀 지키고요. 응? 카톡에 답장 좀 하시고요. 응? 전화하면 전화라도 좀 받아. 선생님이 너한테 네 번 다섯 번씩 전화하고 있어 지금. 어?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s next. 아이고 잘 말했네요. People's next.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의 목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뭐라고? 어디 어디가 맛있어 보이는 이름일까? 이렇게 묻겠죠. 뭐가 너에겐 맛있어 보이니? 어, 사람들의 목이 맛있어 보여.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오, 잘하네요. 그래서 이 속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도지. 대답 듣기 전까지는 몇 개로 생각한다? 한 개.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looks very delicious to you? 라고 물어봤더니 People's legs look very delicious to me. 오케이, 그 다음 쓰기 시험 보겠습니다. People's necks look very delicious to me. I really hate curly. I can see myself in the mirror. The box is filled with dirt. During the day, I sleep in a large box. I never sleep at night. A lot of bats live in me in my cold castle. There are lots of stories about me. Who am I? 오케이, 퍼펙트. 수고했습니다. 됐어요. 다음은 뭐지? 잠깐만 확인하고 가자. 또 프린트면 또 나중에 또 와야 되니까. 66했지 오늘. 잠깐만 67 할 차례고. 어 쌤이 뭐 민철